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코로나한테서 풀려났는데 요즘 코로나 안 아프다고 한 사람 누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을 못 올린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늘부터 영상을 열심히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가까워지기도 했고 요즘에 저의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궁금해해주셔서 간만에 한번 메이크업이랑 헤어스타일링까지 같이 찍어볼 거예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영상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진짜 먹고 자고밖에 안 했어요. 저 태어나서 그렇게 완전 한량처럼 지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먹고 자기만 하다 보니까 좀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도 요거 쿠션 쓸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쉬면서 되게 다른 제품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게 제일 나아요. 격리당하고 못 나가니까 일주일 동안 메이크업 안 하면 피부 좀 좋아지겠는데 했는데 막 오히려 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더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거 쿠션은 좀 호수가 전체적으로 밝게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호를 쓰면 아마 이렇게 목 부분이랑 좀 컬러가 많이 뜰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얘가 다크닝도 없고 뭐 커버력도 되게 좋고 엄청 화사하게 올라가니까 손이 많이 가요. 수정 화장하기엔 좀 괜찮은 편?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고 조금만 얇게 해서 여기 앞부분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그래야 이따가 블러셔 올릴 때 좀 더 뽀송뽀송하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어뮤즈 립밤이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엄청 뭉툭해졌잖아요. 이게 칼로리빵 치고 보습력도 엄청 좋고 입술 안 건조해지고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올라와가지고 평소에 약간 이런 립밤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 이렇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 조금 길게 그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평소보다 좀 길게. 옛날에 이거 눈썹 문신했던 거가 색이 빠지니까 또 자연스럽게 붉은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잘한다는 곳에 가서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색소가 빠지니까. 요즘에 좀 들어요. 뭔가 붉은기가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 나스 색소필. 아니 이게 신기한 게 이거 바를 때마다 블러셔를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발랐나? 눈 조금 밑으로 바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복구를 해볼게요. 살짝 깜빡해서 이제 바르는데 컨실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애교살을 조금 강조해서 바를 건데 평소에 컨실러 진짜 안 쓰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애교살 제품 올릴 때 컨실러를 올리고 발라야 더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쿠션 쓰던 거 퍼프로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눈 여기 위에까지 다 칠해주면 돼요. 제가 진짜 다크 신경 잘 안 쓰는데 확실히 정리해주고 애교살을 그리면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블러셔를 눈에다가 섀도우처럼 저는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컬러감이 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저는 블러셔로 이렇게 베이스 쓰는 것도 좋아요. 메이크업이랑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는 이 옷을 입었는데 사실 이게 연말룩 찍으려고 지그재그에서 제가 몇 개 또 샀거든요. 그 사가지고 딱 택배가 다 올 쯤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마스 전에 꼭 업로드해서 여러분 예쁜 옷 입고 크리스마스랑 연말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약간 팍 식었어요, 팍 식었어. 요거 목걸이랑 그 이즐리 블라우스 되게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제가 원래 다 혼자 하다가 이번에 업체를 끼다 보니까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고 디테일도 내가 말한 대로 생각대로 안 나고 하니까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쉐딩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에뛰드 거. 이거 쓰고 나서는 계속 요것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쉐딩용 브러쉬는 네이밍 제품이고 이런 거. 근데 제가 쉐딩을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쓰고 나면 여기 콧부분 뜨잖아요. 이거는 수정 화장할 때 너무 싫더라고요. 좀 범벅되는 느낌이라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여기도 해주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요. 그리고
이 기세를 살려서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요즘에 이렇게 광대 밑에 꺼진 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살짝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 나이 드니까 훨씬 더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뭔가 시술 부작용 온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요즘에 살짝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리프팅 좀 하라는 보고 있는데 아, 또 막상 막 실 넣고 이런 거는 좀 더 나이 들고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앞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쵸? 오늘 쓸 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3C 팔레트인데 너무 예쁘죠? 이거 오버테이크. 제가 진짜 옛날에도 썼던 제품인 것 같은데 역시예요. 너무 예뻐요. 아까 이거 섹소필로 베이스는 깔아놓으니까 요거랑 요거 둔 거. 오랜만에 이렇게 찍으니까 횡설수설한 느낌인데요? 앞에 진하게 이런 느낌.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언더까지 해서 잘 펴주면 돼요. 요즘엔 제가 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연말에는 살짝 힘주면은 또 좋잖아요. 예쁜 옷 입을 때 자연스럽게 조금 색조가 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연말의 묘미잖아요. 근데 그때 이 팔레트를 쓰면 너무 예뻐요, 펄감이. 그래서 오늘 꼭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예쁜 거 요거. 요거랑 약간 요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진하면서도 반짝반짝 거리는 골드펄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은은하게 컬러가 나와요. 약간 요거 피부톤보다 한 2톤 정도 어두운 색깔의 섀도우를 눈웃음에서 애교살을 먼저 음영을 그려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제 치트키는 바로 요건데 이건 이미 애교살템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새로 나온 컬러예요. 쉬어 누드랑 센티드 부케인데 기존에 있던 컬러들보다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되게 아이돌틱한 애교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센티드 부케. 얘는 좀 톤 안 가리고 누구나 좀 예쁘게 올라갈 그런 코랄, 밝은 코랄 톤이거든요. 약간 분홍빛도 살짝 도니까 웜쿨 안 가리고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름 쿨톤 컬러가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약간 이런 코랄 톤이 살짝 더 얹어지는 게 메이크업이 전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이렇게 코랄 컬러를 메이크업할 땐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눈 밑에다가 살살 그려주면 되고 얘는 살살살 위에다가 덧칠하면 덧칠할수록 컬러가 조금 더 밝게 올라오기 때문에 편하게 애교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다가 저 요거. 이거는 쉬어 누드. 얘는 약간 샴페인 컬러인데 이건 진짜 밝아서 그냥 눈 밑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컬러감 있는 거 얹어주고 중앙 부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두께감 올려주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핑크톤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거 로지듀를 추천드릴게요. 이거 제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로지듀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때가 약간 핑크핑크하게 메이크업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샀어요. 이렇게 애교살까지 그리니까 섀도우가 별로 안 진해 보이지 않나요? 요즘엔 또 이렇게 또 순한 눈이 또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해하고 있어요. 저 어릴 때는 막 입술 두꺼운 것보다도 얇은 입술이 조금 더 트렌드였고 눈도 완전 고양이 눈이 되게 트렌드였었는데 요즘은 또 확실히 트렌드가 다양해지니까 좀 이 생김새의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썹 안 붙이고 마스카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픽서는 꼭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컬링도 오래 가고 훨씬 더 또렷하게 눈썹 올라오죠. 그리고 이거 눈썹 브러쉬. 이거 예전에 조금 사놓고 한참 안 쓰다가 다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마스카라 좀 뭉쳐있을 때 이렇게 꺼내서 싹싹싹 다듬어주면 뭉친 거, 떡진 거 다 갈라지고 이렇게 얘가 다 빼줘요. 그래서 눈썹 되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스카라 바를 수 있으니까 요거 아주 물건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바르면 확실히 이렇게 깔끔하게 속이 시원하게 발려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블러셔랑 립을 질문을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학생 메이크업 찍을 때 썼던 거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제가 그때 11호 좀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 11호 진짜 잘 써요. 이거는 되게 가을 웜톤 컬러처럼 보이지만 쿨톤도 되게 분위기 있게 차분한 톤으로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딱 하나만 요즘 발라주고 있는데 제가 진짜 옛날부터 페리페라 틴트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 진짜 저는 이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가 최고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발랐을 때 일단 되게 얇게 발리면서 컬러는 엄청 맑고 탱글하게 색깔 이렇게 싹 올라가는데 이런 글로시하면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 바르고 바른다고 해서 막 딥해지거나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예쁜 컬러가 그대로 그냥 조금 더 예뻐지는 느낌이어서 제가 진짜 이거 라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확실히 얘는 썼을 때 여러분들이 입술 컬러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제가 코로나 때 입술이 진짜 많이 텄어가지고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요 어뮤즈 립밤 그냥 계속 수시로 발라줬더니 각질이 많이 죽었어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머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머리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지? 메이크업 영상 찍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거든요. 제가 머리를 거의 다 길러서 더 안 붙이려다가 붙인 이유가 제가 겨울에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링, 요 물결 요런 히피 스타일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고데기로 넘겨서 찝어줄 건데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로 스타일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고데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거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찝을 때 물결이 싹 생기긴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다나가 세일을 하길래 제가 40ml는 물결이 별로 안 셀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훨씬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얘네 둘 다 이 물결 고데기들은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겁긴 하지만 머리가 되게 빨리 끝나기 때문에 요 정도의 피로감은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근데 되게 빠글빠글한 히피 스타일 좀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 컬감이 살짝 굵게 나와야 예쁜 게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좀 약간 이런 편이라 저는 40ml를 쓰도록 할게요. 너무 위에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귀 옆에 라인부터 따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떼고 그럼 이렇게 벌써 라인이 생기죠. 이게 보다나가 좋은 게 뭐냐면 좀 머릿결이 되게 예쁘게 정리가 되면서 고데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거울 없이 하는 거라 약간 대신 요거 물결 좀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라인 되게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름에는 좀 생머리가 확실히 트렌드이긴 했는데 저는 겨울에는 꼭 이렇게 웨이브감 있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폭닥폭닥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꼭 해줍니다. 저는 진짜 이거 머리 하려고 머리 붙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과하지 않죠? 예쁘죠? 이거를 빗어줄게요. 이거는 에어랩핏. 붙임머리라 겉단은 좀 짧지만 괜찮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부터 웨이브 들어가는 게 제 얼굴에는 더 낫기 때문에 전 중간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꺾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자로 눌러주는 게 웨이브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찝지 말고 이렇게 일자로 찝어라. 겉단을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찝는 게 스타일링이 제일 예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렛나루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웨이브 들어가니까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했고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요 물결 스타일링까지 같이 보여드렸어요. 이번 주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코로나로 아프고 나니까 일주일이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연말 됐어요. 올해의 마지막 메이크업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연말 룩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